안녕하세요. 부아입니다. 여기가 탑 오브 더 월드? 탑 오브 더 락 전망대인가? 그렇답니다. 이게 뭐 저 보이는 저 센트럴 파크. 우와 우와 줌. 오. 저기 엄청 비싼 아파트 1000억짜리 1000억이 넘는데요. 그러니까 전부 다 더 지어가지고 더 파는 거야. 저기 저기 더 높다. 그렇죠. 쟤는 더 높아요. 이야. 우와. 끝내준다. 완전히 그냥. 어? 한국의 아파트가 비싸다고? 개뿔이. 더 비싼 아파트가 있네. 장난 아니에요. 저게 1000억이 넘는다는 거는 어디야? 저기 롯데 타워, 롯데 그 있죠 그 타워에 있는 거. 그거보다도 훨씬 비싸다는 얘기잖아요. 거기도 가장 비싼 뭐 엄청난 펜트하우스가 뭐 300억, 400억 하는 것 같더만 그 두 배나 더 비싸네. 우와, 장난 아닙니다. 저건 완전히 그 중간에 특별히 시설도 없는데 말이야. 그렇게 비싸고. 높이도 123층보다 좀 낮지 않나? 그 높인가?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. 이야.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네요, 여기도. 아, 하늘이 아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지는 않습니다. 약간 좀 뿌였습니다. 그래도 이게 어디야? 이야. 오. 오. 야, 뉴욕을 가봐야 될 때 진짜 많은데 나가보면 뭐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높은 고층 오피스 건물들이 많은지 모르겠네. 도시 계획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띠 형식으로 바꾸면 띠 형식으로 배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에 해봤어요. 심시티를 하다 보니까. 아, 이렇게 길면은 유튜브에 올리기 힘드니까 15초짜리 동영상을 찍어야 돼. 이거는 나중에 나 혼자 감상하든가 나중에 서울 가서 한번 올려주던가 뭐 그래야겠습니다. 어휴. 누가 저기다가 동전을 떨어뜨렸네. 일부러 던졌나 보다. 아, 저 아파트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하면 구경할 수 있을까요? 한국 같으면은 부동산 가서 집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저거 한 1000억씩 되는 집이니까 그냥 보여달라고 한다고 해서 보여주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보는 전망보다 저 집에서 보는 전망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. 아, 저기서 공사하는 인부들은 또 조망 좋은 거 많이 구경하겠네요. 원 없이 구경하겠네. 아주 그냥 지겨워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본다, 다시는 안 올라갈란다 그러겠죠. 저 높은 데에서 공사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그럴까요? 아마 절대로 이런 거 공사 한번 하면 다시는 안 할 라고 하다가 또 돈 주니까 하겠지 뭐 생각해보니까. 야, 어쨌든 내 눈으로 봐야지. 맨날 이게 찍다 보니까 맨날 또 좋네요 진짜. 뉴욕에 있기 때문에 풍경이 좋아 보이겠죠 뭐.